예, 안녕하세요. 지니버스입니다. 예, 오늘은 애완곤충의 대표 주자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 올 초에 이 애완곤충 시장이 장수풍뎅이 때문에 뭐 들썩이고 있어요. 예, 올해 이 장수풍뎅이 품귀 현상 때문에 아마 장수풍뎅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아,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 판로나 뭐 사육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장수풍뎅이 품귀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예, 비가 많이 와서죠. 예, 작년에 장수풍뎅이 산란 시기에 맞춰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장수풍뎅이 알이 유충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폐사해서 평년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유충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수풍뎅이 품귀 현상이 지금 있고요. 원래는 이제 노지에서 잡는 장수풍뎅이를 유통하면 안 되지만 업계에서는 좀 오래된 관행이죠. 노지에서 잡은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에는 로디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높고요. 감염돼서 폐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집단 폐사에서 요즘에는 장수도 실내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잡아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실내에서 이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 노지에서 잡아 파시는 분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실내에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유충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장수풍뎅이도 실내 사육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는 벌써부터 장수풍뎅이 유충 구하기 전쟁이라 할 정도로 많이 치열하고 올해 장수풍뎅이 가격이 꽤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매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요. 이 상황은 지금부터 유충을 수급해가지고 모두 산란 세팅을 해서 우화를 시킨다 해도 올해 12월까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장수풍뎅이 문의 전화가 벌써부터 두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자, 올해 애완곤충 시장을 리드할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애완곤충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제가 곤충의 시장 판로에 대한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은 그 애완곤충 중에서 장수풍뎅이 시장과 판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장수풍뎅이의 인기는 애완곤충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죠. 예. 뭐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있지만, 뭐 중학교 교과 과목 중에 장수풍뎅이 그리기 교육이나 뭐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에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키우기 뭐 학과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또왜 학과 수업에서 장수풍뎅이를 선택하느냐 하면, 뭐 장수풍뎅이가 알에서 장수풍뎅이 성충이 되기까지 뭐 7개월 정도 걸리지만, 수명이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충서부터 성충, 죽을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학년 내 모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생김새 또한 독특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수풍뎅이 인기는 계속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수풍뎅이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전박이 꾼모지 유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사람들이 적어서 팔로우 걱정인 반면에, 장수풍뎅이는 좀 저렴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팔로우 걱정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가격대로라면 가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꾼모지 사육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사육 방법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장수풍뎅이 산란 세팅입니다. 이런 40리터짜리 리빙박스에 발효된 발효톱밥을 넉넉히 넣어주시는데, 발효톱밥은 수분이 한60%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위표면에는 애들이 뒤집어지더라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놀이목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산란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곤충 젤리를 넣어주시는데, 이왕이면 산란 강화용 곤충 젤리를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산란이 가능한 성충, 장수풍뎅이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 정도를 넣어주시고, 암컷이 산란을 시작하면, 자, 10일에 한번 정도로 새로운 세팅박스로 곤충을 옮겨가지고 다시 산란을 받아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암컷은 대개 태어나서 200개 정도의 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 통에 평균 50개의 알을 받아서 세팅한다 치면은 대략 8번 정도 통을 옮겨주시면서 산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로 잘 받으면 한 400마리까지도 알을 받을 수 있고, 이 곤충 10세트로 한 4,000개의 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십니다. 자, 산란 온도는 25도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받은 알을 2, 3주 뒤에 리빙박스 하나당 평균 50개 정도로 알이나 유충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키워주시면 되는데, 발효투밥에 수분말 잘 조절해가지고 넉넉해 주시면 쉽게 키울 수 있고요. 물론 뭐 똥이 많거나 톱밥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새 톱밥으로 갈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별다른 기술 없이 편하게 사육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은 리빙박스에 자라고 있는 유충들 영상인데요. 유충이 사육온도는 20에서 25도가 적당하고요. 산란된 알부터 이 성충이 되기까지 7개월 정도를 사육하시면 성충으로 우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사육을 하더라도 뭐한 마리 소매 가격은 6,000원에서 뭐 8,000원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물론 농장에서 이제 3,000마리, 4,000마리 생산해가지고 이 물량을 소매로 다 소비를 할수 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곤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수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장수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키운 장수가 다 늙어 죽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매상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뭐 도매 가격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볼멘소리 하시는 농가분들도 계신데, 그렇다고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죽으면 교환해 줘야죠. 성충 젤리 갈아 줘야죠. 그다음에 톱밥 갈아 줘야죠. 그리고 소매 판매 시각 푸딩컵에 젤리랑 넣어서 각각 포장해서 판매를 해야죠. 그 다음에 다못 팔면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가격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도매하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위에 말씀드린 리스크 감당이 어려우시다고 생각되시면 도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위 리스크 다 감당하고 저희는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판매를 하셔도 좋은 맛을 보실 수 있으니까 판매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장수풍뎅이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뭐 판매가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수풍뎅이 시장과 사육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현재 꽃무지 하시다가 뭐 팔로가 걱정돼서 힘드신 분들, 뭐 장수풍뎅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완곤충 시장 뭐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다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 팔로 걱정이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곤충시장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추후에 시장들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제 지니벅스가 좀 장담하고요. 그 다음에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곤충시장 항상 응원하고 있는 지니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